오늘은 여기에 있던 몰타를 전부 다 작업을 했습니다. 요 구석배기에다가 이렇게 몰타 작업을 하고 여기 창을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냈습니다. 이 디자인 블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올리고 좀 굳은 다음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안에서는 선반으로 사용하고 어디는 유리병하고 뭐 소주병이나 맥주병하고 몰타알로 반죽해서 그 안에를 채워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디자인 블럭을 이렇게 군데군데 해놓고 이쪽 벽면은 안쪽에서 이렇게 몰탈하고 남은 나무들하고 같이 막 그 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새 물이 나가는 곳인데 이렇게 막아놓고 이 부분을 작업을 했습니다. 요번에 이 작업의 특징은 일반 몰탈하고 황토 몰탈. 그러니까 오늘은 황토 몰탈 두 개 남아 있고 일반 몰탈이 세포였었나 그렇게 해서 섞어서 비벼서 지금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 작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은 지금 이렇게 창문 디자인 블록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그러니까 어느 곳은 이렇게 OSB 합판으로 이렇게 완전히 막아놓고 그 안에 이제 가득가득 채울 예정이고 나중에 인슐레이션도 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디자인 블록으로 유리병을 넣고 좀 창문처럼 또 하나 낼 예정이고요. 이렇게 앞쪽에는 두 개의 창문이고 이쪽에도 디자인 블럭. 어저께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우회를 찍다가 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작업을 하다가 여기다가 책상을 놓고서는 온갖 그 도구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도구가 사방에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 저기에 뭐가 있는지 정말 찾기가 난감해서 이렇게 책상을 놓고 도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저께는 이렇게 문짝을 달았고요. 문짝 주변에는 폼블록과 나무를 끼워놨습니다. 계속해서 보강을 해야겠지만 이제 슬슬 한 50%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기둥도 여기 하나 더 냈고 저쪽 기둥도 더 될 것이고 여기는 OBS 합판. 아, 자꾸 OBS라고 하네. OSB 합판. 그리고 이거는 지붕에 올릴 방수 시트.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볼을 하나, 둘,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해서 볼을 몇 개씩이나 이제 다시 한번 대려고 어제 나무를 하나에 7,000원짜리를 사와서 토치로 아침에 다 해놨습니다. 오늘은 낮에 더위가 너무 더워서 좀 쉬었다가 작업하기로 하겠습니다. 벌써 그 모든 산이 벌써 초록이 지쳐가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정말 예쁘게 핀 철쭉. 나비도 있네요. 나비, 나비. 이거는 메발톱. 메발톱도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와, 이 철쭉은 진짜 저 아래서부터 이사를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까지 커진 한 10년, 20년은 된 철쭉이에요. 친정엄마네에서 가져온 철쭉인데 아마도 순이동부터 왔었나? 15년은 넘은 것 같은 철쭉이 이렇게 우리 집 산기슭에서 빨갛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 산에는 지금 하얀 꽃이 무슨 사과꽃인가 그렇습니다. 산사과. 아마도.